오늘이 아침에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래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증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어, 구별된 고센 땅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어, 말씀을 어, 증거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본격적인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어, 펼쳐 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자신들만의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 메시지는 엄청난 수위와 강도를 가지고 예틀과 예 굴레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영적 싸움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 결과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후대가 사탄의 노예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항상 중요한 시대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싸울 파수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방주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벨탑 시대를 막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셨는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온 애굽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별된 고센땅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모두 우리 예원의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현장과 지역에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고센땅의 구별된 축복이 임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을 위한 자세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어 중요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올바른 시작은 믿음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실상이 아닌, 즉, 허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육신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 또 애국에 가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배신과 어려움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요셉은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 드러나는 문제 앞에서 그 허상에 속게, 속게 되는 것이죠. 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만이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첫 시작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에 속아 버리고 허상에 속으니까 어떻게 되죠? 실컷 혈과 육과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면 여러분 발앞에 사탄이 반드시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싸우면 매일 여러분들이 결국 영적 손해를 보게 되고 반대로 사탄이 뒤에서 박수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 애국 왕과 모세가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재앙과 그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국 전체를 잡고 있는 그 배우의 역사하는 사탄과 흑암, 그리고 애굽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져 있는 우상문화와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돈 문제들 여기다 지금 우리는 플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한 지역에서 어떤 권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너무 나이가 드신 어머님이 한분 계시는데 근데 이 어머님의 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어머님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금 넘쳐나는데 어머님 어딜 교회 가시냐고 막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또 아들 말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야얘야 오늘 나 교회 못 가겠다 그 얘기 듣고 이제 권사님이 막 당장 방에 쳐들어가 가지고 엄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88세시거든요. 얼만큼 더 살겠다고, 뭐가 두렵냐고 이렇게 호통을 친 거죠. 물론 막 건방지게 한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뭐가 중요하냐고, 그얘기 듣고, 그 어머니가 흔들리다가 다시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게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막 무조건 무식하게 막 그냥 뭐 질병 같은 거다 신경 쓰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본을 속이게 만든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보다 더 영적으로 집중하고 평소보다 더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질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영적 싸움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 전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드디어 열 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거부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그다음 재앙이 뭐냐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이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전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오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센 땅입니다. 바로와 애굽 왕이 요셉 때문에 특별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아예 내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센 땅의 축복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 안 겪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병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된다. 뭔가 기복적인 그런 내용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센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주어진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드리면서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피언약을 놓친 결과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벌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시작 출발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고센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센 땅은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따라오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차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정체성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열두 가지 문제, 모든 재앙과 저주,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건세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38의 영원한 언약과 237 보그마와 레몬트 운동이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절대 언약 앞에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재앙과 저주가 될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생업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단순히 고생 땅에 재앙이 없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뿌리내리 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센 땅에 있으니까 재앙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고센 땅은 구별된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누가 있습니까? 고센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센 땅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재앙이 피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과 말씀을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바로 그 고센 땅에서 출애굽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신만 가보면 뭐 식당, 미용실,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타격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중국 우한에서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많은 벌써 사망자만 해도 1,300명을 넘었었고 확진자만 해도 5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질병이 왜 하필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까요? 중국 우한은 1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종교적인 교회 탄압과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교회를 철저하게 철거하고 무너뜨리고, 교회 종탑을 다 불태우고,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쳐놓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당 안에 다 CCTV를 설치해서, 심지어 예배당에 시진핑의 초상화까지 걸어 놓도록, 그 1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애국당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비슷한 사항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중국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과 성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나여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질병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과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재앙이나 저주나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언약성취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1인 일교회와 사천말씀운동, 237복음화, 레몬트운동 오히려 더 확산되고 더 퍼져나가고 더 번져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